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뉴저지의 러커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. 사람들이 스템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데, 그 스템셀을 사람 몸에 이식시켰을 때, 그 스템셀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서바이벌을, 롱텀 서바이벌을 할수 있고, 인티그레이션을 할수 있고,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을까? 두 번째는, 이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, 그 아티피셜 프로틴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람 몸속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요즘에는 그 다이렉 컨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에스트로사이트를 펑셔널 뉴런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스킨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카디오마이사이트로 만들든가 이런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두 번째가 이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엔지니어링된 스템셀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운드 힐링이나 아니면 캔서 세라피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